오늘 제가 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랑 둘이 보러 갔어요. 뭐냐면 미스백. 이 영화가 사실 아동학대에 관련된 내용이라 사실 부모로서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. 근데 그럼에도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그래요? 드는 이유는 뭐 연기나 그런 뭐 아이들 연기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. 사실 아동학대가 사건이 우리는 매년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는 있고 근데 그게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잖아요. 그 관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아동학대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경각심이랄까? 아 나도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조금 우리가 대면하기 싫고 직면하기 싫은 피하기보다는 일단 알고 알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거기에 보면은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행정적인 모습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. 네. 그게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런 제도들도 좀 바꿔나가고 아동학대 아이들이 신고를 해서 다시 그 집을 돌아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. 맞아요. 결국에는 그래서 아이들 뭐 포기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.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.